안녕하세요, 락스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키우고 있는 토끼개코 키우는 방법, 간단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귀여운 토끼개코 영상을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. 토끼개코는 수명이 약 10에서 15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. 그리고 크기는 뭐다 개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15cm에서 약 40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성격이 좀 싸나워서 잘 뭡니다, 얘는. 그리고 이빨이 잔이빨이 많기 때문에 한번 물면 잘 녹지도 않고 피가 날수 있습니다. 상처가 날수 있어요. 그래서 퇴임할 때는 처음에 장갑을 착용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. 토끼개코 키우는 방법 중에서 이 사육장을 잘 꾸며야 되는데요. 사육장은 처음에 좀 중요한 게 습도를 한80% 이상 정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따뜻한 핫존 그리고 쿨존을 구분하여 세팅하면 좋은데요. 핫존의 경우는 약한 20에서 한 28도에서 32도 정도. 그리고 시원한 쿨존에는 27도에서 28도, 29도까지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토끼개코는 야행성이므로 좀 사육장을 어둡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사육장 내에는 물그릇이 있어야 되고요. 물을 얇고 넓게 물이 많이 정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육장 내에 얘네들이 탈피를 하기 때문에 입이 대면서 벗겨질 수 있도록 유목이나 뭐 코르크 뭐 이런 거 있으면 노이트가 될수 있으니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육장 내에는 분무기 로 최대한 물을 많이 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. 습도가 80% 이상 정도 되면 좋으니까요. 그리고 조금 사육을 하다 보니까 이 녀석들은 뭐한 곳에 배변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막 싸대네요. 그래서 청소도 자주 해야 될것 같아요. 하루만 지나면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육장에 이제 따뜻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전기 장판을 깔아 두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조명이 있는데 나이트 글로우라고 야행성 도마뱀을 위한 열 램프예요. 그게 엄청 뜨겁더라고요. 그런 거 켜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토끼개코는 육식성 도마뱀입니다. 육식성. 그래서 자연에서는 곤충, 작은 파충류, 양서류, 개구리, 요런 곤충들을 잡아먹고 삽니다. 그래서 먹이로는 뭐 작은 곤충, 깃두람이나 위롬, 푸디바이트나 작은지 그 핑키 있죠. 뭐 요런 거를 먹이면 됩니다. 저희는 거의 깃두라미를 먹이는데요. 뭐잘안 먹을 때는 핀셋으로 집어가지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밥을 정말 안 먹으면 그 포스 피딩이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먹이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은 한번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저희 홍삼이 짝짓기하고 부화를 성공시켜 보고 싶어 하는데요. 이 암컷은 무게가 한 80kg 이상, 수컷은 90kg 정도가 돼야 짝짓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. 보통 알을 낳으면 한 개에서 두개 정도
않는다고 하는군요. 요 녀석들이 초무리, 초무리는 순놈, 그 다음에 조무리, 왼쪽에 조무리는 암놈입니다. 정말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토끼의 개코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그 테임인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첫날부터 테임을 해가지고 뭐 성공되기도 하는데, 다른 분들은 이제 하루에 뭐 한 10분씩 자주 이렇게 테임 하시라고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테임이 될 때까지 이 핸들링을 하시는 게 성공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. 저번 영상에 그 테임 성공하는 방법 뭐 제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드렸는데요. 그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앞으로 요 두 마리 녀석들, 초무리와 조무리, 이 영상들을 잘 관찰하면서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